요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시력입니다. 자, 오늘 요 0.13.5 초기화 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레벨 1대부터 레벨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게임을 처음 하는데 김시렉처럼 재미를 볼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계정을 처음 샀어요. 계정을 처음 사면 뭐가 있냐면 이제 계정 처음 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계정 정리부터 해야 돼요. 1번, 권총은 쓰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내가 프로 출신이면 쓰세요. 혹은 내가 타 게임 FPS 1% 안에 들어가면 쓰셔도 됩니다. 무조건 따발총 위주로 갑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 샷발 그냥 나 평범해, 나 RPG 게임하다 왔어, 나 FPS 하지만 뭐 골딱이야, 아니면 나 그냥 FPS 좋아하긴 하는데 FPS 신지 좀 오래됐어, 아무튼 뭐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권총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걸 다 벗어도 헤드셋은 벗지 마세요. M3이 헤드셋 추천. 얘는 고정이에요. 다 벗어도 됩니다. 갑바 벗어도 되고 바지 벗어도 되고, 그건 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빤스도 벗어도 돼요. 빤스 그 컨테이너도 벗어도 되고 다 벗어도 되는데 헤드셋은 벗으면 안 돼요. 왜냐? 퍼세션 1렙 스킬 때 아무것도 안 들림. 진짜 헤드셋이 없으면 사운드 플레이라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걸 다 벗어도 헤드셋은 쓰자. 우리 헤드셋 써야지 틀릴 거 아니야. 틀려야 도망가고 틀려야 숨어있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헤드셋은 꼭 쓰자. 요 두 개는 일단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 정리를 해야 하는데, 권총 다 팔고 따발총 중에 베어로 하면 AK가 있고요, 강추 유색으로 하면 MDR과 M4가 있습니다. M4는 갖다 팝니다. M4를 갖다 팔아야 돼요. 이제 MP5도 있고 그런데 M4는 절대 쓰면 안 돼. M4는 절대 초반에 쓰면 안 돼. 죽으라고 만든 총이야. 반동 절대 안 잡힘. 아 진짜 임. 이거 사람들이 많이 그냥 M4를 처음에 주거든요. M4가 7만 루블짜리고 고급지기 때문에 그냥 탄창 그냥 타다다닥 파로 넣어가지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 세 발 긁으면 에임이 승천합니다. 적을 맞추려고 쏘는 게 아니라 천장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일단 유색으로 하실 때 M4는 절대 쓰지 않고, MDR은 괜찮아요. MDR은 반동이 M4보다 낫습니다. M4는 쓰지 않고 MDR을 쓴다. 그리고 MP5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바랑 나머지 물, 나머지 실템 등등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나눠진 게 뭐냐, 스탠다드 그리고 EOD 계정으로 나눠줘. 스탠다드는 빤스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EOD는 빤스에 그리즐리 하나 넣어요. 이거 진짜 큽니다. 스탠다드는 빤스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빤스에 넣는 순간 내가 레이드에 들어갔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카드코어 게임을 그 카드코어하게 더한다는 거야. 절대 빤스에 아무것도 넣지 마. EOD는 빤스에 그리즐리를 넣어야 돼요. 그리즐리 넣어도 5칸이나 남습니다. 5칸 채워서 나오면 이득. 그 그리즐리가 만능 힐템, 부목부터 해가지고 과다출혈, 일반출혈까지 다 커버해주는 초반에 가성비 원탑 힐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해야겠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레벨 상인들이 다 1레벨 거란 말이야. 여기 들어가면 자, 프라퍼, 테라피스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프라퍼예요. 프라퍼고 다른 그냥 상인들은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그냥 프라퍼 거만 봅니다. 프라퍼 1레벨 보세요. 자, 1레벨 보면 이제 내가 무슨 총을 쓸 수 있냐, 스크스, 악스, 피피, 파파샤 등이 있는데, 1레벨 때 제가 감히 추천하는 총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레벨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15레벨 이전 상인 총기 추천이라고 할게요. 뭘 써야 되냐면 PP91. PP91 캐더가 가성비예요. 정말 가성비 친구고. 자, 그리고 AKS 이 친구도 나쁘지 않아요. 악스가 생각보다 반동이 막 엄청나게 높지 않아요. 64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펜스표 AK74, AK74M, AK105, AK74N도 있네요. 자, 요렇게 펜스표 요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파파샤도 있는데 얘는 예거가 열리고 써야 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 그리고 PP19도 있어요. PP19는 처음부터 반동 30으로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얘가 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 얘가 PST 구하기가 초반에 거의 불가능해서 PST 대신 PSO를 써야 되는데 PSO를 쓰면 비비탄입니다. 상대방 그냥 뚜뚜뚜뚜뚜뚜뚜 때리면 아아아 뭐야 씨 누가 때리고 있어 하면서 이제 다다닥 긁으면 여러분은 그냥 죽어버리거든. PST가 있다면 PP19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PP캐드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보통은 비싼 거 쓰세요. PP2나 아니면 PST 있잖아요. 여기 PST. PST 정도만 써도 괜찮습니다. 캐더는 연사력이 빠르기 때문에 자, PP19 같은 경우는 반동이 착한 대신 연사력이 700이야. 드르르르르륵 이렇게 쏜다는 말이야. 근데 제가 추천드린 캐더는 연사력이 900입니다. 드르르르륵 이렇게 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똥탄을 써도 얘랑 얘의 체급 차이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캐더는 똥탄을 써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이제 총을 구하는 법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레이드를 가야겠죠. 레이드를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타르코프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방 친구들은. 왜냐? 1번 타르코프는 FPS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FPS가 아니에요. FPS 슈팅 장르지 FPS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달라요. 타르코프는 생존 게임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 내가 게임을 할 때 FPS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생존 게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가짐이 하나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FPS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실수, 유저를 봐요 싸웁니다. 스케부를 봐요 싸웁니다. 사운드가 들려요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타르코프는 싸움을 피합니다. 이게 최대한 중요해. 그리고 대기하는 플레이를 권장합니다. 네, 낚시로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내가 치사하게 할수록 더 잘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교전을 먼저 들어가지 마. 절대 교전을 걸지 마. 그냥 살이면서 내가 생존하면서 잡템만 죽는다. 퀘스트 위주로 한다. 자, 이 마음가짐을 생각하고 게임을 하시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생존율이 10% 정도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 20%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아무튼 생존 게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게임을 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 저번 시즌에도 똑같았지만 간단합니다. 1번 시작하자마자 어디 숨어있어요. 대략 한 20분 정도. 20분이 지나가는 동안 고인물 빡퀘스트 파티 다 대부분 지나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늦잠 메타를 하라는 거야. 처음에는. 왜냐면은 이 20분을 내가 늦게 시작하지만 뭐 아이템이 다 털렸겠지만 고인물들을 피할 수 있는 정말 그 절호의 시간이에요. 뭐 몇몇 고인물들은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더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다인큐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0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외곽 위주로 플레이합니다. 우리는 절대 랜드마크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외곽 위주로 플레이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파밍 루트 치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신골조 맛있어요. 여기 비트코인 그래픽카드 이거 미칩니다.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광고를 한단 말이지. 그거를 보고 100명 중에 90명이 가. 그럼 여러분이 한 10명 방이 잡혔는데 그 중에 8명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랜드마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전이 심할 수밖에 없고 1레벨 저레벨인 여러분들은 플랜마켓을 못 연 장비가 딸리는 여러분들은 교전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외곽 짤짤이 위주로 약간 쓰레기를 줍는다는 생각으로 폐지를 줍는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게임을 하는 게 좋다. 중요한 게 생존을 해야 경험치를 먹을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뭐 10킬 하고 죽었어 vs 1, 2킬 하고 파밍 열심히 했어 비교하면 갔거나 파밍 열심히 한 게 경험치가 더 높아요.
생존 보너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존을 무조건 한다는 생각으로, 숨어서 다닌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랜드마크는 스캡으로 가. PMC로 가지 말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 퀘스트 위주로 미는 게 가장 경험치 업이 빠릅니다. 퀘스트는 이 게임의 구경수예요. 여러분들 수능 만점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하하 저는 구경수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 개소리인 거 알지만 그래도 구경수 위주로 공부를 해야 잘 된다는 그런 말이 옛날부터 나왔듯이 틀린 말은 아니랄 거란 말이야. 그치? 틀린 말은 꼭 아니야. 그것처럼 퀘스트 위주로 밀어야 레벨도 좀 빠르고 여러가지 언락 아이템도 주기 때문에 좀 게임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퀘스트 위주로 미시는데, 중요한 거는 6회분은 무조건 스오타 리저브만 돌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PMC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 게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PMC는 20, 스케브가 80이라고 생각해요. 스케브로 돈을 벌고 PMC는 죽으면서 그 스케브로 만든 장비랑 스케브로 만든 돈으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스케브가 사실상 더 중요해. 초보들한테는 스케브를 잘 돌리셔야 됩니다. 스케브를 잘 돌리려면 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오타나 리저브. 스오타는 랜드마크가 20분 남았을 때, 20분 남았을 때부터 들어가는 게 안전한 편이고, 리저브는 그냥 파면하면 돼요. 왜냐면 리저브는 6회부가 빨리 잡히지 않고 대부분 늦게 잡혀요. 그래서 이제 6회부들이 잡힐 시간에 대놓고 파밍해도 잘 안 죽습니다. 등대나 뭐 쇼라인 마을 파밍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쇼라인은 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퀘스트를 한다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죽여버립니다. 핵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쇼라인은 비추고, 등대는 파밍이 괜찮아요. 근데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등대를 가려면 내가 등대 맵을 어떻게 루팅하는지 알아야 돼요. 특히 등대는 뭐 당연히 뭐 유세 캠프 이런 거 안 털어도 나쁘진 않겠지만 리저브랑 소타랑 비교해서는 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대충 그냥 영상 보고 따라하기에는 리저브랑 소타가 가장 무난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또 뭐가 있을까? 또 궁금해 하시는 거 있나요 여러분? 우리 라이브로 이때 나 이게 궁금해, 초반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스오타 6회부에서 길 가다 폭사는 왜 그런가요? 아, 스오타는 렉소스 주변으로 지뢰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렉소스는 무조건 피해주세요. 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색적하는 방법이요. 아, 색적하는 방법, 색적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그래픽 제 거 들어가셔서 요 세팅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색적이 좀 돼요. 내려가서 선명도는 1 정도, 0.7에서 1 정도 쓰시면 되게 좋고, 요렇게 세팅을 하시고, 뭐 아니면은 뭐 랜드마크나 이런 사람들 써도 돼요. 색적하는 방법은 잘 하시는 분들 거 세팅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걸 추천. 김씨렉 것도 괜찮음. 선명도만 올리세요. 제 거는 선명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타르코프는 총보다 사실 탄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타르코프는 총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총기는 그냥 발사대야. 반동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발사기야. 제일 중요한 건 탄이야. 탄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15레벨 이전에 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상점으로는. 그럼 무조건 파밍하러 가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리저브, 스오타로 나눠지는데, 리저브는 퀘스트템, 적당한 양의 초반탄들, PS 같은 거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오타는 얘는 만능인데 특히 탄을 구하기가 무지막지하게 쉬워요. 탄맵 대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김실의 그 영상 있습니다. 스오타 파밍 영상. 김시렉 아파트, 김시렉 하우스, 김시렉 바만 터셔도 이미 2,300발 PS탄은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먹습니다 PS. 우리 브로들만 먹어요. 근데 그 초반에 PS가 여러분들이 교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큰 원동력이 될 거다. 많은 질문들 해요. 탄을 뭘 구해야 하나요? 탄 어떤 걸 구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해요. 5.45 PS 메인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진짜 다른 탄 전부 다 필요 없어. 고관통 탄도 필요 없어. 5.45 PS 위주로만 먹어.
그래도 돼. 어. 그리고 운이 좋다면 PP, BP, BS, 이고닉 7N40을 루팅하면 됩니다. PS가 진짜 맞돌이야. PS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례 까봐도 두들겨 팰 수 있어요. 직접 맞아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PT탄도 없네요. PT탄 추가할게요. 이렇게 이런 걸 루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다른 걸 루팅한다면 이름들을 모르잖아. 그지? 근데 AP 달려있으면 일단 좋아요. 그리고 BP, PP도 좋아요. 뭐 AP, BP, PP 요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 먹을 필요도 없어. M995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뭐 갑바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 이번 시즌 상위 1레벨 때 살 수 있는 갑바가 새로 나왔어요. 클라스 갑바라고 3렙 갑바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성비가 좋아요. 3렙 갑바인데 가성비가 진짜 괜찮음. 돈이 여유가 된다면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없으면 입지 마세요. 없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왜냐면 교전하면 3레벨은 스케브한테만 소용있지 PMC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PMC들은 지금 이제 벌써 BP탄 막 이런 걸 쓰기 시작해가지고 추천을 하지만 그렇게 굳이 막 엄청나게 무리하면서 입을 필요는 없어. 이제 서버 이야기를 해야겠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물어봄. 서버는 서울 서버 소타 안 잡혀요. 다른 서버도 마찬가지인데 시간대마다 특정 서버에서 자는 시간일 경우 프리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버를 잡으면 좀 괜찮아져요. 왜냐면 지금 시간대 북미를 가 소타 안 잡혀. 지금 시간대는 아시아를 가면 소타가 잡혀요. 그러니까 그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게임을 왜 안 잡히냐고 생각하지 말고, 안 잡히는 이유는 여러분과 똑같은 만 명, 2만 명, 10만 명이 지금 게임을 잡고 있기 때문이야. 좀 웃긴 말이긴 해. 왜 유저들이 이런 걸 피해야 되지? 게임사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게임사가 문제가 있어. 하지만 얘네가 고쳐주지 않으니까 유저들이 알아서 피해서 보통 자는 서버인 때 시간,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저녁 시간이야 북미에 가고 새벽 시간이야 하면 아시아에서 게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서버를 잡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호주 서버가 아주 잘 잡힌대요. 호주 서버를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킬캐스트가 있으면 저는 180발에서 240발, 킬캐가 아니면 150발에서 180발이라고 할게요. 내가 물자가 굉장히 부족함, 그럼 120발. 120발은 챙겨가야 돼. 120발은 미니멈이야. 120발에서 양보할 수 없어. 이거 안 알려드렸네. 타르코프에서 유저랑 교전한 후 루팅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팁, 루팅은 3초만. 진짜 명심해. 루팅은 3초만이야. 네? 시애님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루팅은 3초만 어떻게 해요? 루팅은 3초만. 못하면 먹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게임도 어나더 플레이를 당해요. 루팅을 하고 있는데 루팅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중간쯤에 딱, 그래서 사람이 속이 터져. 그렇게 해서 죽으면 멘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PMC 시체는 안 먹는 걸 추천해. 자, 만약에 먹을 거다, 루팅은 3초만. 어떻게 먹냐면 안전한 곳에 내 가방과 리그를 버려둔 후 미친듯이 시체로 달려가서 리그와 가방만 재빨리 쑥쑥 챙긴 후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서칭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3초만에 가능.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죽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다인큐라면, 오픈된 곳에서 PMC를 잡았을 때 내가 이 지역을 클리어링 완벽하게 안 했을 때 굳이 루팅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1번 푸시하지 않는다. 2번 한 명 자르면 무조건 도망간다. 그리고 각 잡고 낚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함. 3번 우각을 사용한다. 4번 탄창은 무조건 큰 걸로. 5번 고관통탄. 6번 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되 만약 흘린 것 같으면 자리를 빠르게 뒤로 바꿔준다.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리한 각이 보여요. 근데 들어갑니다. 한 명 잡았어요. 근데 들어갑니다. 왜냐면 저는
스트리머잖아요. 저는 유튜버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자극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 솔로가 다인큐를 상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명 자르고 도망가고 한 명 자르고 도망가고 한 명 자르고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그게 가장 빡치고 그게 가장 다인큐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하기 쉬워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편이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다인큐 푸시할 때 수류탄 던지고 막 들어가잖아.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게임은. 그런 게 잘못된 게임이야. 저기 니키타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 솔로가 다인큐를 막 잡아먹는 그림을 원하지 않아. 니가 말아가 진짜 굉장히 괜찮아요. 원할 수도 있다고? 아니, 내가 알기로는 원하지 않아. 이 관성을 도입한 것도 너무 슈퍼맨처럼 날아다닌다고 해서 도입한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진짜 재밌었어. 약간 이제 피지컬적인 면이 들어가서.